네, 안녕하세요. 고향 캐럿 점퍼스 전성희입니다. 1라운드 MVP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티셔츠를 제작하게 됐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봤거든요, 솔직히. 하나도 안 봤는데 아니, 어저께 밤에 이제 급히 자기 전에 좀 보고 개인적으로 선영이 형께 제일 깔끔하고 근데 뭐 있더만요. 이렇게 뭐 선수들은 네. 어차피 저는 제가 생각이 있긴 한데 네, 한번 그냥 구경이라도. 아, 저는 두 개밖에 없어요? Nope. 그 홍성일 거 보니까 많더만 엄청. 아니 괜찮은데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뒷면에 제가 슛을 하는 장면을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커. 타는 사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떻게 했을지 잠시만요. 뭔가 준비를.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대충 어제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 아니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라인을 만들고 여기가 3점슛 라인이에요. 아, 그리고 골대를 만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슛을 쏘는 장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네네. 네. 0.1초. 뭔 소리야? 0.1초 딱 하고 1라운드 MVP. 아, 네. 이런 느낌을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에 불꽃을 그려주셔야 돼요. 공에 불꽃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슛 쏘고 있는 장면. 약간 이게 뒤에 유니폼 이름이랑 번호가 나오는 각도? 아니 진정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요. 앞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막 선수들 막 자기 개? 고양이? 준영이는 돼지. 준영이 돼지였죠. 근데 저는 뭐 딱히 없어가지고 여기다 불꽃을 넣었잖아요, 공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제 얼굴을 제가 그려서 한번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굴 좀 긴 편이라. 아니 근데 진짜 어저께 한 30분? 자기 30분 전에? 까먹고 있었어 이거 하는 걸. 약간 이렇게 앞머리 하고 제 눈이 좀 작아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이게 약간 제 느낌인데 요거랑 잠시만 웃고 있는 거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왜 웃어요 잠깐만. 아 얼굴 형이 좀 별론데?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세모난 게 아니고 얼굴이 요런 식으로 넣고 싶어요 캐릭터를.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같이 이게 좀 짜증날 때 표정이랑 이게 웃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눈이 좀 작아서 얼굴형은 저 아 이거 걸로 네. 하고 표정만 네.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약간 매종 키친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코가 아니 코를 잘 못 그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거라서 뭔가 버섯 같기도 한데. 근데 저 닮지 않았어요 약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앞면은 깔끔해요. 어차피 여기 KBL 들어가잖아요. 네, 카레는 KBL 하는 이것도 넣어주세요. 그 밑에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 밑에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팔로우 일단 깔끔하잖아요. 흰색, 저 흰색으로 할게요. 끝. 아, 그니까 저는 여기 그렇게 비운 거예요. 혹시나 이제 받고 싶은 분들은 직접 이제 오시면 제가 여기 해드리면 되니까. 대길이 안 가는 거예요? 대길이. 대길이 한번 그려보는 거 같아요. 대길이요? 야, 이건 생각보다 어렵는데? 대길이가? 대길이. 아, 너무 두꺼비 같은데, 이거? 두꺼비가 되어버렸네. 네, 안 넣는 거야.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살 것 같아, 이거. Nope. 요거, 이 삼각김밥 아니고요. 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성형 키친에. 가운데 5월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5월 넣어야죠. 네. 짜증 또는 기쁨? 네, 약간 이런 느낌. 요것도 넣어주시고. 네.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잘 만들어주시냐에 따라서 넣으신 분 맞아. 허훈 선수 들어가고 원희 선수 들어가고 그거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KBL 갔다가 후드티 하나 예쁜 게 있어가지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벌을 제가 받아왔어요. 티를 추첨을 통해서 제가 두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하시면 이거 패치 떼고 사용하시면 받아드릴게요. 나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서 네, 뭐 그렇게 캐릭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꼴등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